남에게 내 거를 많이 뺏겨야 되는 사주들이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서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올해는 문서 운이 들어와서 뭐 집을 산다든지 건물을 산다든지 이런 쪽 부분으로 운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해안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오늘은 우리 양띠분들의 하반기 운세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제가 가져와 봤어요. 네. 양띠분들도 많이 기다려주셨을 텐데, 네. 양띠분들 하반기 운세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 양띠분들 지금까지 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고, 네. 어떤 성격, 성향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양띠요. 참 어려운 띠입니다. 대체적으로 온순할 것 같잖아요. 맞아요. 네, 양띠들이 전혀 온순하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량사주. 한량. 한량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꼴리는 대로 사는 거.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이 사람 만났다가 저 사람 만났다가 이렇게 사는 사주. 근데 이분들 중에서 특히나 나는 선비처럼 살아야 돼, 이런 직성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 선비처럼. 선비처럼 산다는 건 뭡니까? 내가 배고파. 다 떨어진 도포하고 갓을 쓰고 있어도 배고픈데 구걸을 못해. 먹고 살려면 과일 장사라도 해야 되고 골라골라라도 해야 되는데 선비란 얘기지. 그래서 내가 배가 고파도 먹을 거를 못 챙겨 먹는다. 그리고 한량사주가 많다. 이게 그 다음에 일부 종사를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띠로 생각하는 양에 비해서는 온순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의사항이 고집을 또 못 버려. 아,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너가 그래. 너가 그러니까 네가 그걸 좀 고치면은 너는 잘 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 고집을 못 내려놔. 양띠들이 유별나게. 그래서 실컷 얘기 듣고 점사가 실컷 얘기 듣고 할 것 같아. 근데 신령님 공수가 얘기해줘봤자 쟤는 말 안 듣는다. 이렇게 나와버려. 그게 양띠의 속성이 조금 골치 아픈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해가면서 사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양띠분들 성격 간단히 알아보았고, 네. 그럼 반대로 양띠분들 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양띠분들이 좀 힘들었던 부분, 네. 잘 안 풀렸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쪽이 있을까요? 희한한 거는 양띠분들은 인생에 고민이 없어. 한량사주잖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면 먹고 싶으면 먹고 벌고 싶으면 벌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전부 다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낙천적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 낙천적인 것만큼 있는 거 먹고 없는 거 무리 안 하고 이런 주의죠. 그러니까 재물을 모은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써야 돼, 이 사람들은. 있는 거를 다 써야 돼. 재테크도 잘 안 어울려. 있는 것만큼 쓰고 낙천적으로 산다. 아, 그게 이분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양띠분들 좀 그래도 이렇게 한량, 좀 약간 인생을 좀 즐기시는 느낌도 있으실 네. 것 같은데 반면에 그래도 남보는 고민도 당연히 있으실 것 같아요. 고민이 있죠. 이제 그 젊은 시절에는 모르다가 네. 계속 그런 식대로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40대 이후가 됐다. 네. 이럴 경우에는 불안하죠. 불안해서 이제 이대로 살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실제로 저희 신당에 이렇게 드나드시는 양띠 분들을 보면은 마음 먹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겠다 그러면 그 일이 또 열려요. 그래서 그 본인의 생각과 행동만 바꾸면 충분히 고민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년까지. 그러니까 힘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양띠분들 올해 하반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섰으니까 네. 하반기의 운세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양띠분들 하반기에는 조금 어떨 걸로 보이나요? 양띠분들이 만약에 2년 전부터 대체적으로 2년 전부터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도를 했거나 예를 들어서 관직에서 새로운 이동을 해서 다른 쪽으로 발전을 했다. 이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상복이 있는 해입니다. 결과를 본다는 해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볼 건데요. 33살의 신미년생들. 네. 이 신미년생들이 주의해야 되는 사람이, 이 그 사항이 네. 앞에 우리가 뭐 신미년, 뭐 신자가 들어가는 띠들 있죠. 그런 띠들이 약간 이렇게 신바람이 부는 사주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점을 보면은 너 무당해야 돼, 신령님 모셔야 돼 이런 케이스들도 많아요. 그런데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거. 그쪽으로 경고하지 마시고
33살의 이 양띠분들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실 수가 있는 해운년인데요. 네. 그 안에서 사람 말을 듣지 말고 내가 생각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시작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향후 2년 동안 네.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니까 오래 노력하시고요. 혹시 내가 새로운 자격증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볼까 하시는 분들 지금 빨리 시작해서 3개월 공부해갖고 자격증 도전하세요. 그러면 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살의 김인연생 분들 이름이 꽃이 나는 해. 내 이름 석자가 만인간들에게 알리는 해. 단 금전적인 실속은 없다. 이름을 알리는 것 뿐이에요. 이름을 알리는 것 뿐인데 이게 나중에 금전으로도 흘러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름을 알리는 이 개념으로 열심히 도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많다는 거예요. 상복이. 금전적인 복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57살의 정미년생들. 기본적으로 정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갓다나 양띠들이 한량 사주인데 정이 많아요. 그럼 이 정이 많다 보면은 대부분 정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요. 내 걸 갖고 오는 것보다는 남에게 내 거를 많이 뺏겨야 되는 사주들이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서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올해는 문서 운이 들어와서 뭐 집을 산다든지 건물을 산다든지 이런 쪽 부분으로 운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나 가족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 친구들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내 운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리를 해서라도 문서를 잡으세요. 그럼 그게 나중에 큰 금전으로 수확을 얻을 것이 됩니다. 네. 주의해야 되는 그 양띠분들이 69살 을미년생들이세요. 네. 이분들이 고집이 너무 세. 예를 들어서 69 정도가 되면 이제 몸에 슬슬 고장이 와. 네. 고장이 오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빨리 병원을 가야 돼. 병원을 가서 초진해서 진단해서 가벼운 병으로 가면 괜찮은데 이 69살 양띠분들은 말을 안 들어. 그냥 큰 사단이 일어나야 그 119 타고 병원에 가는 신세가 됩니다. 올해 조심해야 돼요. 그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건강에 적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올해 관리를 잘하면 무병장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안 좋은 비명행사 수전이 되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괜찮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양띠분도 올해 하반기에 여러 가지 운기가 막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선생님 보실 때 이 운기가 가장 좀 좋은 것 같다라고 네. 하는 운기가 하나 있다면 문서 잡는 거. 문서 잡는 거. 그 문서 안에는 자격증도 포함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아, 문서라고 한다면 부동산, 그렇죠. 땅, 투기, 뭐 투자 네. 다 되겠네요. 네. 좋네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양띠분들 하반기 운세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보았는데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더 관심 있거나 궁금하고 자세히 알고 싶은 양띠분들은 또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통해서 하면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선생님? 정확하게 나오죠. 그리고 문서를 잡을 때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옛날에 아유 우리 집이 그 땅 사가지고 줄줄이 줄초상 났잖아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문서를 잡을 때 나하고 합이 맞는 터전인지 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를 문서 잡으실 분들은 반드시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양띠분들의 하반기 운세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았고 네. 양띠분들 꼭 하반기에는 좋은 운기 잡으셔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